이번에 서울에 온 가장 큰 목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에 있다. 도착한 곳은 율곡의 본가인 경기도 파주의 자운서원. 문 안 들립니다. 종친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다. 여기 종친 회장님. 뭐 누가 되지 않도록 방문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율곡을 롤 모델로 삼은 일명씨. 저는 광산김씨의 김장생 선생의 후손입니다. 광산김씨 김장인데 율곡 선생의 1등 제자야. 저는 김씨지만 덕수씨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주는 것도 예의고. 율곡을 추모하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문화제다. 일명 씨도 10년 전부터 이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왔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도록 노력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뒤 인쇄소 등지에서 일할 때 책에서 율곡을 만났었다. 붓글씨에 정진하던 그를 선비의 길로 이끌어준 것도 율곡이었다. 특히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율곡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에 들른 곳은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이거 바구니 너무 담아. 칼. 이곳은 일명 씨의 삶을 바꿔놓은 곳이기도 하다. 둘째 동생이 병으로 죽고 첫 아내도 떠나버린 후 찾아와 머문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가 저 부모님 아우 산소가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도 거칠어서 올리는 제가 뭐 좀 정성이 부족할지 몰라도 이렇게 거친 곳에서 또 정성을 올리면 그것이 또 더 값지지 않을까요? 수목장을 지내서 무덤은 따로 없다. 일명 씨가 조선의 선비처럼 살아가는 데는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 소년 시절부터 가장이었던 일명 씨는 35살에 결단을 내렸다.